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줌입니다.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후덥합니다. 오늘은 콩 없는 콩국수 맛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국산콩 100%로 만든 무농약 두부 한모입니다. 무가당 국산콩 두유 2팩하고 참깨하고 오이한개 필요합니다. 호두 한줌하고 아몬드 한줌하고 참깨하고 천일염 가는 소금 필요합니다. 국수 2인분 준비했습니다. 깨끗하게 씻은 오이 하나 채썰어 줍니다. 오이 한 개 채썰어 준비해 줍니다. 믹서기에 두부 한 모 넣어주세요. 국산콩 두유로 만든 무가당 두유 2팩을 넣어줍니다. 참깨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아몬드 한 줌, 호두 한 줌 넣어줍니다. 천일염 소금 작은 한 스푼 넣어줍니다. 부드럽게 갈아주세요. 믹서기 갈은 재료를 부어주세요. 간을 보시고 부족한 간 소금으로 해줍니다. 완전 고단백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입니다. 잘 섞어주세요. 이제 국수를 삶도록 할게요. 끓는 물에 국수를 빽 돌아가면서 넣어주세요. 녹이 시작하면 물 한 컵을 더 넣어주고 한 번만 더 끓이면 됩니다. 끓어 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찬물로 바로 갑니다. 찬물에서 여러 번 헹궈줍니다. 우연물이 안 나올 때까지 한 두세 번 헹궈주세요. 그리고 물기를 쭉 빼줍니다. 먹을 만큼의 국수를 담아주세요. 믹스한 재료들을 국수에 부어주세요.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고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에 오이 썰은 거 얹어줄게요. 참외 과일 한 조각 얹어줍니다. 그리고 얼음 몇 개 동동 띄워주세요. 통깨에 솔솔 뿌려줍니다. 자, 부산아지매 표 콩 없는 콩국수가 완성입니다.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 없는 콩국수니까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시원한 여름 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